함께 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드디어 이제 우리 그 엄영경 씨가 네. 아, 4주간의 인턴 기간을 끝을 냈어요. 정직원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유, 엄영경 씨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거 시키지 않았는데. 예. 아유, 엄영경 씨. 예. 아, 손 한마디 좀 하셔야죠. 그래요, 위트위트 했는데요. 아, 네. 예. 네, 저 이젠 가만히 앉아있는 MC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MC가 되겠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있는 MC에서 왜 지금 박명수 씨 쪽으로 가만히 있는 날 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좀 엄영경 씨의 또 맹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근데 네. 우리 엄영경 씨 이렇게 키워놓으면 네. 막 다른 프로 가가지고 막 또 막 뒤통수 치잖아요. 아, 거기서. 저는 해피투게더에 이제 온몸을 바쳐서. 예. 예. 네. 아, 진짜요?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했어요. 아, 진짜? 가기만 해봐라. 아, 우리 저, 우리 박명 씨는 혹시 누구한테 뒤통수 맞으신 적 있어요? 앞으로 맞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지금까지 맞은 적은 없는데, 예. 저를 벼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엄영경 씨는?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너는 매주 맞아야 돼. 아이고. 말이 길어지니까 바로 아이고, 오셨어요. 냉정하네. 아, 저는 여기 바로 왔네. KBS가 냉정해요. 예. 예. 인간적인 면을 봐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민성 씨. 잘생겼다. 하영 씨, 송소희 씨. 한보름 씨. 아이고. 아이고, 한보름 씨. 아유, 야. 네, 안녕하세요. 야, 한 번. 야, 이거. 네. 아, 성재 씨. 예, 예. 아, 이 하우스 생긴 이래 최초로 예. 옷걸이에 옷을 걸어 주셨어요. 야, 진짜. 실제로. 예.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니, 그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자, 오늘 저 해피투게더 찾으신 우리 저 손님들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좀 소개를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영자 신문 읽으며 에스프레소 마실 것 같지만 실상은 걸그룹 매니아입니다. 우리 이상윤 씨. 예, 걸그룹 매니아. 입만 열면 매력폭탄 연예계 대인질의 강혜원! 강혜원씨! 자, 사슴 같은 눈망울로 비수 같은 독선을 날리는 자벌레 외부의 창시자 한보름! 이모님들의 현빈, 알고 보면 시다쟁이 교회오빠 송재희! 송재희씨!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 효정씨! 예. 우리 저 이상윤 씨가 2012년 드라마 그 내 딸 서영이 이후에 진짜 이게 한 4년 만이네요? 네. 이게 좀 예능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스스로 좀 노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 노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네. 아, 진짜예요? 네. 아, 되게 재미없다. 우리 죽이려고 나왔어요. 저 상승률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얘는 안 하기로 했던 거. 아, 진짜요? 아, 저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때문에 누군가는 재밌는 분이 못 나오고 시청자는 재밌는 프로를 못 보고 이 만드시는 분들은 머리 싸매면서 편집하시고.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좀 그러셨는데 4년 만에 이렇게 마음을 잡고 나오신 거는 네. 나름 내가 뭔가 좀 그 재미있어졌다. 준비를 했다. 내지는 나 좀 재미있다.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상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 이 사람 빡 빡합니다. 빡이라니 무슨 말? 빡빡하네, 그죠? 빡빡하게 빡빡하시네. 빡빡하게 하시네. 말씀 조심해서. 아니, 업자들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빼줘야죠. 아니, 저 강혜원 씨는 사실 상당히 좀 폭탄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저 예원 씨는 뭐 관심사가 좀 뭐가 있으세요? 저는 정신병에 관심. 저는 정신병에 관심. 시작하십니다. 아니, 정신병에 관심 있어요. 두 분은 좀 친해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노잼이시니까 또 이제 친해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안 친해 아직.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 다 찍었는데. 영화 다 찍었는데 이제 막 친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좀 친해지고 있어요. 아, 이제. 아, 영화 찍을 때 어떻게 안 친해질 수가 있겠지? 사기자고 고백을 사기자고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홍재희 씨, 한보름 씨, 엄영경 라인이라고 할 정도로 라인이구나. 어떻게 정직원이 되자마자 라인을 만들었지? 보름 씨는 섭외 들어가 올 줄 알았다고. 아, 언니가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해서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빨리 왔더라고요. 그럼 잡을래? 잡을래? 한보람 씨가 가르쳐 줬는데. 네. 저기 서운방송. 안녕하세요. 넌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인사하는 거니? 강유정 씨 예의 지켜.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더러운 말. 아니 저 네. 송재희 씨도 와, 네. 아 맞다 처음 얼굴 알린 게 해품달에 아 해품달에서 임시완 씨의 성인 역할로 네. 나왔었죠. 네. 임시완 씨 그 성인 역할로 이제 송재희 씨로 바뀌자마자 네.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었다고. 아 임시완 네. 엄청 났었어요 그때. 왜요? 왜요? 드라마가 정말 잘된 드라마잖아요. 엄청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게시판에 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10페이지 중에 7페이지가 제 얘기인 거예요. 김수현 씨보다. 왜 무슨 얘기예요? 늙었다고 갑자기. 아 성인 늙었지. 그냥 임시완 씨로 해라. 그 김수현 씨하고 정혜로 씨하고 친구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김수현 씨가 9살이 어렸어요. 아~ 김수현의 친구로 나왔죠? 네네네. 아, 친구죠? 아이고. 아, 진짜 들켜. 일단! 아, 이제 김수현 아버지 생긴 모공이 다르네. 모공이 빵 뚫렸어. 모공이 이제 새끼손가락 들어갈 정도네, 지금. 이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아, 그니까. 이게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나 봐요. 이게 이제 임시완 씨가 이제 이렇게 큰 건데. 아, 유배 다녀왔잖아. 아니, 고생을 해도 너무했네. 유배 다녀. 근데 입시는 진짜 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팔자주름이 깊네, 진짜. 죄송하네요. 아니, 진짜 이 당시에는. 아니, 저 옆에 있는 김수현 씨하고 좀 많이 친했어요? 그때? 아니 그때도 이미 그때는 되게 잘 나가고 계셨거든요. 아, 이미 그렇죠. 네. 김수현 씨. 김수현 씨. 수현님. 수현님. 네. 가인님. 아니 저희 무대에서 정보를 저 입수했는데 엄연경 씨가 따로 두 분을 모았다면서요. 지난주 토요일 녹화 끝나고 뭐라고? 왜 고출을 했어? 온라인 집합. 네? 긴급회의라고. 저는 심지어 저희 형이 승진해가지고 같이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축하 파티하고 막 이런 막 들떠 있는데 빨리 나오라고. 나 가족들이랑 밥, 형 승진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고. 아니 그런 모임인데 뭘 절박함이 없어. 아니 주말에 가족 모임 좀 해야지. 아 녹화가 목요일인데.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지 목요일인데. 세상에 그게 쉽지 않다고. 아 형님은 어떻게 뭐 어떻게 승진 뭘로 하신 거예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승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형은 그냥 식품회사 다니는데요. 예. 직급이 대리에서 과장? 아니, 과장에서 차장이 된 거예요. 와! 그래갖고 차장이면 굉장히 저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높지. 근데 알고 보니까 형이 그 정도 나이가 다 됐어요. 나이가 됐어요. 아니, 그 좀 한 번 씩 무슨 얘기였어요? 모여가지고. 사실 입단속을 어떤 입단속을 저희가 아니 저번 주전을 할까봐 네. 최근에 마음에 드는 남성분이 계셔서 연기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좀 특이한 성이어서 이제 누구 지인 통해서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뭐래. 거절 당해가지고 엄연경 씨가 이제 그 아는 그 지인 통해 갖고 이렇게 전달했던 밥 먹자고 네. 그 누군지 알고 있죠? 저는 친해서 송재희 씨도 알아요 누군지요? 저는 그 방송을 봤거든요. 네. 뭐 성이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래? 바로 문자로. 아니 성이 무슨 특이해요? 성이 뭐가 특이해? 아주 많은 성은 아니잖아. 또 손 잡는다. 아니 성이 뭐가 특이해요? 성까지는 노말한 거고 뭐 예를 PC라든지. 곽. 그렇지. 곽. 곽? 네, 곽시향 씨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 곽시향 씨예요? 곽시향 씨는 번호도 알고 같이 드라마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연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연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연상의 연상이구나. 명계남 씨가 특별해서. 아니, 명 씨가 특별해. 아니, 뭐, 대보라면 뭐. 아니, 근데 송재희 씨는 모르시나 봐요. 아, 저 몰라요. 어떻게 모르지? 에이, 친한 게 아니네, 엄연경 씨하고. 아, 그런 얘기는 진짜 전혀 안 해요. 말을 막 어디서 하고 다니고. 자기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진짜 전주하는 소리 얘기는 진짜 뭐 밥을 먹자고 한다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장난을 진짜 많이 치는데. 네. 여자친데래. 여자친데래. 친데래. 그러니까 제가 이 코 비염이 있어갖고 이거 뿌리는 거를 해요. 그러다가 아픈 적이 있어서 너무 많이 뿌려서 이제 약국 가갖고 그거 사는데 되게 시크하게 오빠 그때 아팠잖아 그만 뿌려 딱 이러는데 약간 감동받았어. 아 근데 그거 좀 시크하게 생각하는 어떤 뭐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거야. 정도면 미련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저 송재희 씨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형이 엄연경 씨라고. 아 그랬구나. 본인 마음이 있었네. 아, 본인이 좀 엄연경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 뿌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드라마 끝나고 오빠가 저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한 적 있어? 사귀자고 했대. 언제 그랬어? 근데 기억을 못해. 왜냐면 술을 너무 많이. 아, 진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자, 메인 호텔 나와 있는데? 메인 호텔이 사귀자고 고백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아니, 그 종방이한 때 술을 되게 많이 마시고 장난으로. 장난으로? 장난이요? 예, 장난이어가지고. 욕을 되게. 내가 먼저. 진심만 얘기하는 거야, 오빠. 알겠습니다. 아, 오명경. 현진 씨,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 오명경의 숨겨진 매력. 배우들의 야. 이중생활 재밌네요. 네. 사실 저 우리 B1A4의 우리 또 동생 그룹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둘, 셋, 찾다. 오마이갓,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의 캔들이 더혜성입니다. 맞죠? 데뷔한 지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아직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마이갓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마이걸로 남고 싶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상윤 씨가 워낙에 걸그룹 좋아하셔서 아 진짜 예. 삼촌 미소가 화제가 됐다고요? 우리 사실 저 이상윤 씨의 네. 삼촌 미소가 거기 좀 있거든요. 네. 오! 오! 이거 지금 예. 손나은 씨! 아이고 이렇게 무태하네. 아, 너무 좋아하시네. 왜 이렇게 웃은 거예요? 예? 제가 왜 저렇게 웃었나요? 춤췄나요 지금 나은 씨가? 야 눈이 안 보이네. 눈이 안 보여. 혹시나 핑미 아시죠? 알죠. 아, 누구한테 투표하셨어요? 101. 누구 좋아해요? 아, 저는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100명은요? 100명은 다요? 아, 이거 우정왕이구만. 우정왕이야. 기사하는 거 막으려고. 100명을 고르면 100명이 슬퍼하잖아요. 아. 그러면 걸그룹 누구 제일 좋아해요? 어디? 요즘은 마마무. 아, 마마무. 아, 마마무. 누구 좋아해요? 그 멤버 중에? 다 좋아해요. 자, 오늘 저 한번 해프터게더 뒤통수 치러 왔어요. 네네. 다섯 분. 선입견에 대해서 좀 우리 이순아 이모님께서. 아,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이죠, 저희들. 선입견들이 있죠. 네. 예.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네. 우리 저 수험생 저 어머님들, 예. 서울대 가는 방법 좀 알려줘요, 진짜. 예, 얘기 좀 해줘요. 서울대 물리학 가면 쉽지 않을 텐데.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이 좋았어요? 네. 아, 근데 의외로 이상윤 씨가 고3 때 그 드라마 본방사수로 했다고요? 아니, 이게 고3 때 이게 본방사수가 됩니까, 이게? 저는 매일 본방사수였습니다. 무슨 월화 드라마, 주목 드라마를 봤어요. 고3 때도? 네네네. 뭐든지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드라마가 좀 뭐 봤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 햇빛. 제목 네. 해피투게더도 있었고 햇빛 속으로 내 마음을 뺏어 봐 이런 곡도 있었고 비밀 진실 와 그거를 진짜 다 봤던 모양이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보기 서비스가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학습 끝나고 와서 드라마를 본 거예요? 네 자율학습을 끝나고 막 집으로 빨리 가면 10시 조금 넘어요. 네. 그러면 그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시간 동안 딱 보고 씻고 딱 자고 잔다고요? 네. 밤새 공부 안 하고? 네. 드라마 보고 잤는데 서울대를 갔다고? 아니, 제가 잠이 좀 많아서. 망원인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돼요. 하고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니, 대신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아니, 보니까 나보다 많이 잤네, 고3 때. 연경하는. 아니, 심지어 좀 만화책도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만화책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아니, 만화책.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나 이럴 때 조금 좀 약간은 아주 좀 씁쓸해요, 이게. 아니, 네. 뭐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리하는 네, 사건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소년탐정 김전일 네. 김전일 김전일 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범인 나오기 전에 맞추려고 그래서 근데 보통 맞춰요 나오기 전에 다는 아닌데 몇 개는 맞췄어요. 진짜 맞췄어요? 예 네? 맞췄어요? 아니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 뭐하러 그래. 이게 차이네, 이게 차이. 몇 장 넘기면 나오는 걸 뭐하러 미리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풀 때 답부터 봐요. 네. 네. 우리는 답부터 본다고. 아, 그러니까 알고 보시는구나. 그렇지. 맨 뒤를 봐서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예, 예. 아, 얘를 맞춰나가는 거. 맞아요. 우리 강혜원 씨에 대한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뭡니까? 우리 우리 혜원이는. 혜원? 미안해. 아, 나 이순한데,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혜원이 헷갈려. 알겠지? 혜원이는 성악경구 아니야. 네. 그지? 아! 또 성악 잘할 거 아니야, 그지? 성악 한번 빼줘봐, 일단. 한번 빼주고 한번 시작할게. 성악은 이게 결절이 와서 성악을 안 해.
결전이 왔다고 적어줘야지. 결전 얘기는 적어줬잖아 저희. 결전이 왔어. 결전이 왔어? 해운대한테 소리 지르다가. 아, 너무 이렇게 애속 소리를 지르다. 이민기 씨한테 막 소리 지르는 장면. 그때 이제 목이 완전 결절이 네, 진짜 소락하다 결절이 오신 게 아니네요. 네, 대학교 지나서 이제 결절이 왔어요. 통학을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아, 저 공부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체능인데도 저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그거는 중학교 때 그랬고 분당에 이제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에 이제 서영고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맨날 꼴찌였어요. 반전이네요. 왜냐하면 네. 내신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모의고사만 잘 보자 그래서 다 아까 이제 명문고에서 꼴찌 하셨다고요? 네, 3년 내내 꼴찌. 진짜? 명문고에서. 아, 그것도 좀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그냥 다 찍고 나서 포기했어요. 아예 그냥 별로 이렇게 하려고 안 했고. 내신 포기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실기를 되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반 꼴찌가 경희대 한양대인데요. 어 대박. 그렇구나. 공부 되게 잘하는 학교다. 서울대 영대 고대가 거의 다 가요.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다. 네, 되게 1등이에요 분당에서. 야 학업 스트레스 다들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네 잘. 학업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겠네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저 포기하고 그랬던 분이 대학교 가서 또 도서관에서 쭉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네.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배우하겠다고 학원도 다니고 이제 막 뭘 해보고 해보는데 일이 잘 순조롭게 안 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언니 왜 안 나와요? TV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알아서 자꾸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사람들이 그냥 속상하니까 추리닝만 입고 학교를 다니고 그냥 공부나 해보자. 이렇게 잡생각이 들 때는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제 거 많이 베낀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사실 그런 말이 진짜 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왜 TV 안 나와요? 진짜. 아, 누구는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옵니까? 네, 얘기를 해요, 이제. 뭐라고요? 저도 그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제 어머님들 만나면 제가 진짜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아니, 총각이 나와야지 어머니도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 얘기하면 더 위축되고 처음엔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다가 바뀌어갖고 이제 아 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싶은데 사실은 이 배우 하려는 사람들이 공급이고 캐스팅 수요라면 관객들이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머니 다시 안 물어보겠네요. 네, 이렇게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안 물어보겠다. 네, 이제 봐도 피해 가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딴 데 가시고. 이상한 얘기하니까. 저는 오늘 처음 뵀거든요. 방금 살짝 느낀 건데. 좋아요. 되게 이미지만 봤을 때는 이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어떤 방금 답하시는 느낌으로는 그 약간 김종민 씨랑 느낌이. 답하시는 느낌이에요. 맞네. 죄송합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약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능 쪽에서 굉장히 탐내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지가 하는 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그 굉장히 우리 쪽에 필요한 캐릭터인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준하 씨, 뭐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씨. 그렇죠. 왜 몇몇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진짜 김종민이 없어. 만약에 기회가 오면 이런 예능에서 한번 해볼 생각 있어요?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뭐 보름 씨가 보시기에는 오빠가 좀 어때요? 어울린 것 같아요? 노잼. 노잼도 필요해. 원영경 씨도 좋아하는데. 어때요? 본 이름 상당히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 같아요? 핵노잼.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런 존재예요. 약간 핵노잼. 컨셉이에요. 이게 약간 재미없다가 한 번씩 웃겨주고 계속 웃기면 그게 약간 이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웃기다가 한 번씩 웃기. 아니, 그 예원 씨 저 도서관에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네. 남학생 이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놓고 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친구나 사람들이랑 되게 막 접근하기 좀 힘든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요, 저도요. 네. 저 되게 쉽거든요. 아니, 사실 예원 씨가 마음에 있어도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까칠해 보여. 아니, 약간 도시녀 같아가지고 차가워 보여서 느낌이. 그게 가장 도시녀. 진짜 미스한 부분이 저분이 되게 현빈 같 현빈 씨 같이 막 이렇게
시크하게 생기셨는데 네. 저러시고 계시잖아요. 예. 멘탈은 김종민이에요. 네. 저러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정말 네, 저러시고. 아까 되게 한 5분 멍했어요. 네. 왜요? 왜요? 왜 저러나? 네, 아주 깜짝 놀랄까 싶네요. 네. 근데 약간 제가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보는데 아, 오히려 그렇지 않다. 저는 솔직히 용기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래서 용기 있게 다가오면 저는 다 외모 이런 건 잘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 네? 외모는 네? 좀 보는데. 아, 그럼 뭐야? 아니, 외모가 조금 되는 사람이 조건, 용기 있게 다가오면 좋겠다. 네. 아, 조세호 씨가 용기 있게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세호야. 아, 저 여희 씨. 에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아니, 그럼 송재희 씨가 용기 있게 다가가면 어때요? 송재희 씨. 송재희 씨 멋있다. 네. 아, 근데 같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같이, 뭐, 같이 이러면 안 되다니요. 어, 정형부가 같이 무심줄을 놔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어디서 나 정신을 붙들어 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 나 그 얘기는 약간 이상현 씨가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윤 씨 같은 스타일이 좋다 이거 아닙니까? 이상윤 씨가 네, 이상윤 씨 좋죠. 모든 여자들이 다 좋다 그래요. 이상윤 씨는 진짜. 이상윤 씨는 진짜. 어 이거 뭐예요? 소신 막 어디다가 지금 어디다가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참 좋아하시네요. 엄연경 씨. 어 우리 엄연경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엄연경 씨는 진짜 철저하게 외모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외모에 대한 가능치가 굉장히 높은 스타일이에요. 성시경 씨한테 평범하다고 얘기했던 네. 분이거든요. 걔 지금도 그 얘기예요. 예. 네. 성시경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평범하신 것 같아요. 어머머. 대박. 야 성발라 이런 얘기 했다. 성시경. 괜찮아. 괜찮아. 지코도 사실 마, 성이 안 차 있어요. 애기 같다. 지코는 애기 같다고. 연하여가지고. 예. 네. 아니 우리 저 이상윤 씨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상윤 씨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상윤 씨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딱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에요? 진짜 얼굴만 보면 나이도 그렇고 얼굴도 제가 쟤 정신 못 차렸다. 너는 넌 좀 더 고생해야 되겠다. 아니, 또 거절 당해봐야 또 한번 거절 당해봐야 시원히 쳐줘. 또 한번 슬쩍 한번 돌려서 한번 해서 또 밥 먹자고 했다가 또 예. 혼자 먹으라 그런 소리 들어봐야 또 그리고 또 구석에서 혼자 웨이브하고 있고 처음으로 스트레스 풀고 서윤 씨도 그 영화 찍기 전에는 예은 씨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힘들죠. 인상이 모르는 입장에서는 조금 강하게 느껴졌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아니, 자기만의 스타일이 영화 배우가 더 만만하다니까요. 영화 배우들은 사람이에요. 되게 그렇죠. 일반인처럼 하고 다니고 스타처럼 막 저 좀 깜짝 놀란 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연예인 같아요. 그 옆에서 보면 와 근데 저희 영화 배우들 보면 남자 배우들도 진짜 수수하고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래서 영화 배우들은 그 사람 같거든요. 그 옆집 오빠 같고 그러니까 막 사실 저는 쉽다고. 나 지금 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 저희는 거꾸로 배우분들이 굉장히 좋은 눈 있고 막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거꾸로 그게 아니군요. 유재석은 365일 동안 추리링만 입고 다녀요. 네. 저도요. 어 그래요? 네 저는 추리링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동대문 시장 있잖아요. 네. 봄에 소매가 나눠지잖아요. 네. 더 시장 있어요. 알아 알아 어딘지 알아. 전 거기도 가서 내가 나도 가는데. 티쪼가리 같은 거는 막 이런 거 입고 막 하는데 네. 상윤 씨가 딱 예. 보면 되게 뭔가 댄디하고 지금도 보면 그래요. 약간 하버드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이빌리브 저 약간 캠퍼스 룩이야. 근데 항상 이렇게 늘어진 난닝구를 저도 약간 민망하게 약간 여기 볼륨만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발상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거기서 아, 원래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정말 영화 찍으실 때마다 난닝구라고 하시는데 난닝구라고 하시지, 난닝구 나십니다. 민소매! 민소매, 민소매. 그 하얀 아니, 사실 저 같은 아니고요. 같은 남성끼리도 가끔은 좀 그 너무 이렇게 여기 옆구리까지 오는 거 깊은 거 입으면은 좀 민망할 때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옷을 입었어요. 여기는 이제 결혼 보호에 서로에게 지켜야 되니까 항상 늘 지나쳐요. 뭐가? 이렇게 늘 지나 눈도 잘 안 보니까 저는 본인을 안 꾸미기로 좀 유명하다고 아버님이 좀 걱정하실 정도라고 아들 패션 때문에 아버지 걱정할 일은 거의 없는데 어느 정도라고 된 얘기를 잘 못 꾸며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원체 저도 트레이닝복을 사실 되게 좋아해서 아, 네. 근데 트레이닝복은 꾸미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왜냐면 트레이닝복 중에서도 멋진 걸로. 그렇죠. 어. 아무래도 뭐 실내용 그렇죠. 트레이닝복과 어. 실외용 그리고 뭐 그냥 다닐 때와 뭐 운동을 하는 거 다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른 그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뭉뚱그려서 트레이닝복인 거죠. 저한테는 나뉘어 있지만. 어. 아버지가 좀 로션을 바르라고. 아, 그거는 로션도 안 발라요? 보통 저 어머니가 해주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아버지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모니터도 정말 많이 해주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SBS 예능 프로에 이제 지인 형이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저 선배 둘하고 나갔어요. 형 둘하고 근데 제가 제일 주름이 많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얼굴 근육을 많이 써서 눈주름이 그냥 많은 거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네가 제일 동생인데 네가 제일 늙어 보이다. 좀 관리 좀 하라고. 아니 좀 그런 거 신경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상윤 씨가 그런 거 신경 좀 많이 안 쓰신다고 뭐 청소도 좀 잘 안 하신다고 한던. 어 의외인데요? 약간 게을러요. 진짜로? 많이. 얼마야 뭐 저한테 청소?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정 안 되겠다 싶을 때의 기준은 아, 어느 정도입니까? 못 살겠을 뭐, 때죠. 발 디딜 곳이 없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발로 다니는데 조금만 걸어 다니면 발이 먼지 지저분해지고 시꺼매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막 먼지가 뭉쳐 있고 막 자고 일어나는데 좀 안 좋아서 보면 사방이 먼지가 날라가. 진짜? 아니 설거지 통에서 뭐 곰팡이 나오면 좋겠잖아. 어쩐지 며칠 전에 그 흰색 먼지 땡이 같은 거. 그거는 흉가체험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흉가체험이에요. 먼지가 그게 아니고요. 그 옷은 그날 처음 입은 거예요. 근데 빨래를 잘못했어요. 아, 그래서 붙었구나. 하얀색 붓. 그래. 아, 근데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종종 슬어요, 사실은. 설거지 통해서요? 네. 이게 왜냐면 대박이다. 냉장고 안이 아니고 이게 아시겠지만 나 설거지 통에 곰팡이 소중을 남자가 혼자 살면 생각보다 그릇이 많이 안 나가요. 맞아요. 쓰던 거 맞아요. 몰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제 외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쌓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은 이제 4주 동안 쌓이니까 한 달이네. 네. 근데 이제 먹을 그릇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지 가봤는데 약간 악취가 나요. 악취가 아니고 접시가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저 접시를 이렇게 이 통에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지. 물도 좀 색깔도 이상하고 냄새나서 그냥 창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컵에는 이렇게 하얗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그 곰팡이 아니야. 자세 곰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딱 보면 곰팡이 거 아는데 그걸 하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지금 하얀 곰팡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좋아. 뭐. 야, 아, 진짜 제 상식 때문에 다르네. 아, 상윤 씨 다르네. 완전 매력인데요. 매력인가요 이게? 아니 오히려 나는 네, 오히려 진짜 인간적이잖아요.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사실 어머니가 오셔서 좀 싹 한번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지 걱정. 사실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독립을 한 것도 부모님하고 살 때는 너무 약간 철이 없는 것 같고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먼지 구덩이에서 자더라도 자다 보면 제가 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스스로 하자.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엄영경 씨, 이상윤 씨 좋다 그랬잖아요. 약간 지저분한 이상윤. 어때요? 깔끔한 조세호. 어디가 좋아요? 지저분한 거 제가 치워주면 되니까. 아니 근데 데이트를 나갈 때도 트레이닝만 입고 나가요. 데이트할 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진 않지만 이게 좀 같이 편안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뭐 봉원도 같이 편하게 운동하고 트레이닝복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그럼요. 그게 어울리니까 입는 거지. 전 대학교 때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녀서 최대생인 줄 아는 사람. 의외의 그런 그 모습들 아니면 선입견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세 분은 좀 어때요? 송재희 씨가 아니, 오늘 제일 많이 깨요. 아니, 그 저한테 굉장히 지금 꽃 미소를 날리고 계세요. 매력이 확 빠졌어요. 아까 걸그룹 뻗은 미소를. 네. 매력적이죠? 조만간 예능 프로에서 자주 아 그래요. 남자 없는 경우로 한 번. 네. 그거 좀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와서 네. 그거 좀 했다가 좀 그 감독님한테 또 혼났다고. 제가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스스로가
래퍼라고 생각했어요. 랩을 해야 래퍼. 내가 글을 써도 이건 나의 랩. 뭐 내가 연기를 해도 랩 이러는데 그 제가 언프리티 랩이라는 프로그램 매니아였거든요. 근데요? 근데 거기에 전지훈 씨가 나와갖고 내가 하는 걸 보고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되고 나중에 그걸 성공했잖아요. 멋있게 해갖고 막 우승했잖아요. 그 미션에서. 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했던 프로그램 다 잘 될 거야와 언프리티 랩스타일을 콜라보를 해야겠다. 드라마와 예능을 콜라보를 해야겠다. 어. 아무도 모르지만 원래 대사가 원래 대사 그거 이제부터 내가 해. 이제부터 그거 내가 해. 내가 해. 나 근데 그 대사를 저번에 보자마자 콜라보 해야겠다. 이거 내가 해. 그래갖고 드라마가 약간 이제 약간 처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살려야겠다. 내가 이 드라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이 대사를 바꿔줘. 애드립으로요? 애드립으로. 상의 안 하고 감독님과. 상의 안 하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면 잘릴까 봐. 최윤영 씨한테만 얘기를 할게. 유준이가 오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분명 혼날 거 같아. 이거 해야 돼. 내가 이 드라마를 내가 살려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바꾼 거예요. 큐!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순박하게 지켜주는데. 그거 이제부터 내가 해. 내가! 진짜 이렇게 했다가 진짜 이렇게 저는 이러면은 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밑에서 이거 끼고 계신 이 네. 감독님이 감독님 올라오시랍니다 딱 그래갖고 올라가갖고 제이야 너 왜 그래? 아 제이야 제발. 그래서 막 혼났었어. 이건 안 했죠? 이렇게 그거까지 내가 뭔 뭐 아니 송재 씨가 근데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네, 전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 누구를 만나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제가 원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좀 우유부단해서 거절도 못하고. 그래갖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거절 못하다가 그 개인 약속이 하루에 최대 7명까지 7명이 아니 더 됐어요 사실. 한 장소에서? 더 됐는데 이 사람들을 하루 만에 다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안 되겠다. 또 거절 못하니까 아무리 다 만나려면 내가 한 장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자 그래갖고 카페에 제가 앉아있고 시간별로 이제 정해줬어요. 이때 50초 왔다 가라 왔다 가라. 전 계속 거기 앉아있고 끝날 때 되면 시간 보고 아 저 미안한데 여기 다른 친구가 오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가고 해서 계속 한 7명에 10명 만났던 거. 집에 가니까 목이 쉬어 있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말을 해. 그러니까 보통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분이 오셔가지고. 전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다들 각자의 이 아픔이 있어요. 다들. 그렇죠. 근데 저한테 되게 아픔을 말하고 싶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우리가 살짝 봤죠. 본인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 보여요. 전 여자친구가 말 너무 많아서 헤어지자고 하고 너무 얘기가 아파요.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연락이 좀 뜨문뜨문하더니 계속 연락을 안 받다가 마지막 얘기가 넌 너무 말이 많아 이러고 딱 끊고 전화 안 받고 지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괴로움을 누구랑 또 같이 풀었어요 만나서 또 들어주죠 이제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아 나보다 이 사람 더 힘들구나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한 번은 제가 너무 말이 많으시네요. 말이 많으시네요 진짜. 말 되게 많다. 여기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 이제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셋을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들어봐요. 저는 제가 만나는 이유가 SNS로 힘들어요. 왜냐면 말이 갔다가 오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 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정말 이제 약간 싸운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는 안 하고 이거 토크로 하자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너는 말은 하지 마. 대신 책상 앞에 앉아갖고 예스는 한 번, 노는 두 번. 지친다 지쳐. 노는 세 번. 그냥 쉬라 그러면 되지. 이걸 뭐하러 하라고 그래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진짜 중요해. 근데 지금 저 우리 제이 씨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는 안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여자친구가 목을 쓰면 안 돼서. 놀이하던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밝혀도 돼요? 아니요. 노래하는 사람이 다 가수인가? 가수지. 노래하는 사람한테 노래하는 사람도 가수고 춤추는 사람도 야, 한 번은 안 도와주래요. 한 번은 안 도와줘요. 예.
노래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예. 문자를 보냈어 저한테 나 내가 뭐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 목을 몇 시간 동안 쓰면 안 된다고 아, 그래갖고 어. 이 목 이거 원 이걸로 어. 전화를 해갖고 한 시간 정도 얘기 이걸로 한 시간 아, 이거 되더라고 되더라고 아, 예를 들어 해봐요 아. 강혜원 씨랑 한번 두 분이 한번 이걸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 네. 되게 예. 충격적이네요. 어, 목숨 안 돼요? 목숨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예원 씨도 지금 성대 결절이야. 아, 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화났어? 어? 어제 내가 전화 안 해갖고 삐졌어? 그럼 앞으로 많이 하면 되잖아 전화를.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어? 좀 이렇게 한번 두들기면 될 거 그냥 어 라고 말하면 될 걸 왜 어, 내가 말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너가 만난 사람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인데 철원이 보기 쉬지 처음부터 그럼 만나지 말았어. 아이고야 헤어져? 헤어져? 내가 세 개도 얘기를 했잖아 잘 모르겠어 두 개로만 얘기를 해야 돼? 웃네 웃어 어 무서워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예원 씨랑 잘 어울리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리얼로 짜증냈어요 아, 아니 그냥 보면서 네. 내가 잘한가 싶기도 하고 아 나 정말 되게 충격적이에요 지금 진짜 어. 진짜 저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집에 갈 때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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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돼요 네. 뭐 해야 돼요? 야구 왜냐면 중간 이후 편집이 많이 될 저는 사실 네. 말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을 못 채우고 있어. 네. 아, 내가 너무. 어. 보름 씨는 사실 송재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센캐다. 이게 좀 센 캐릭터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보름 씨를 좀 그렇게 보는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드라마나 역할을 맡으면 다 청순한 아 오히려. 맞거든요. 근데 실제 성격은.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청순하지 않아요? 실제로 좀 어때요? 실제로는 털털해요? 근데 애교도 없고 남자친구 만날 때 약간 밀당을 좀 하는 스타일이야? 안 할 거예요 아, 밀당을 하죠 아, 좋으면 좋다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저도 언니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대시에서 어, 싫어요 그런 남자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진짜? 쿨하게 포기 대박이다 그럼 오케이 그럼 친구해 그럼 친구해 엄명경 씨는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 처음에 저번 드라마 같이 할 때 리딩 때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었는데 아 내가 얼굴만 보진 않는구나 사람을 생각했던 게 삼각도구는 네, 네, 네. 세요 사실 아예. 세요 어, 삐진 적도 많다면서 하도 세게 네 너무 많이 삐져요 네. 삐져요? 아 그래요? 네 뭘로 삐졌어요? 전에 오빠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나 왜 여자친구 안 생길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이 많고 옷 못 입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빠가 정말 삐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빠가 눈이 되게 높으세요 아니요 눈이 높아서 안 생기는 거 자기도 아시면서 네. 왜 안 생길까 아니, 항상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꼭 두 분하고 같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나요?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 다 막 결혼하고 되게 쓸쓸해 보인다. 네, 솔직히 하니까. 그래요. 그 한보름 씨가 네. 어쩐지 그 보통이 아닌 아, 그 이유가 있네요. 걸그룹 연습생 출신이라고 얘기했고 또 힙합 쪽이었다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걸그룹 연습했던 회사가 네. 힙합 하는 회사였어요. 거기에 이제 MC 스나이퍼 사장님이셨던 배치기랑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완전 야 이게 진짜 MC 스나이퍼 그 당시 사장님께서 랩도 알려주시고 들어볼 수 있나요 혹시? 좀 근데 제가 되게 옛날에 했던 거였어요 옛날 거 옛날 랩 옛날 랩 좀 한번 좀 네. 네. 자세 좀 약간 네. 프리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셔도 더 편안하게 있어요 어 이렇게 해야지 네. 자세 이렇게 하고 난쟁아 잘 들어봐 옆 사람의 시선은 상관마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잖아 나우 손을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어 엉켜있던 이맘 속에 매듭을 풀어 겉으로 강한 척하나 오늘은 엎드려 웃음을 터뜨려 웃음을 옆으로 뻗드려 Let's go 외쳐 기쁨의 함성을 오! 옛날 느낌 난다 아, 얘 나네 옛날 느낌 난다
오, 잘하네. 와, 어쩐지. 지금 배용준 씨 소속사로 네. 돌아가신 거죠? 네. 아, 그래요? 근데 배용준 씨가 이 춤을 보고 바로 저녁 먹자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옮긴 소속사에서 또 아이돌을 만든다고 하셔서. 키스트가? 네. 그래서 배용준 대표님은 아니시고요. 그냥 소속 선배님이신데. 배용준 씨가 지금 아이돌로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것도 신선한데. 네, 신선하긴 한데요? 연사마. 그래서 같이 제가 춤춘 영상을 보시고 네. 너가 이쪽으로 가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겠다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아니 근데 왜 걸그룹으로 데뷔를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꿈은 연기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미뤄지고 이러니까 저 연기가 너무 하고 싶고 이래서 이제 포기하게 됐죠. 회사에서 얘기했군요. 나 이제 연기하겠다. 이제 네. 아이돌 안 하고. 그때 표정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 당시 뭐 어떤 연습 좀 했어요? 귀엽고 상큼한 거 네. 제일 많이.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옛날처럼.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오 그래 한번 인사 해보세요. 인사 해보세요. 자 우리 저 누구예요? 새로 나온 걸그룹 우리 해피투게더라고요. 네, 자 그럼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해피 해피 아 좋네. 아 역시 다르네. 아이고 참. 일단 저희 프로를 통해서 엄형경 씨 춤 선생으로 이제. 네. 네. 아 사실 그 형경 씨가 그때 와서 그 저 이제 추었던 자벌레 댄스 한번음 씨가 그 원본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오야. 오야. 그래. 이 춤이 이 춤이라고요? 아니 파워가 있네. 어? 춤을 정말 해주셔. 아니 둘이 한번 같이 춰봐요. 아니 둘이 한번 다시. 네. 어 다시 한번 보여줘. 아니 이 춤이 해봐. 이거였어? 자막은 스승과 제자로 해주세요. 스승과 네. 제자. 와. 우월봐. 우월봐. 왜 골반 나가? 골반 나가. 어머.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골반 나가. 골반 나가. 어머 아빠 어 형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어 비포 앤 애프터 형 어머 이게 뭐야 같은 춤이야 댄스 야 비포 앤 애프터 아 진짜 너무 아니 어때요 지금 봤잖아요 어때요 아 근데 저는 웨이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방송을 봤잖아요 그러고 충격 먹었어요 제가 어. 아 그래요 되게 잘한다고 아니 제자 이런 모습 안타깝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언니가 아예 몸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언니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한다고 진짜? 이대로만 하면은 된다고 이제 저희 잘한 거예요 이 나온 김에 네. 우리 저 효정 씨가 우리 저 오마이걸 한번 좀 그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삼촌에서 만개하게 한번 예. 아 어 트와이스 어이 트와이스 아 역시 동자 야 동자 기가 막 춤 잘 춘다 야 잘 춘다 진짜 와 와 잘한다 아 잘한다 우리 저 한보름 씨 이거 좀 우아하게나 이런 거 좀 돼요? 아우, 우아하게 되죠? 준비한 게 돼요? 아, 저 언니랑 같이 우아하게를 아 우아하게 아유 하시죠 우아하게 한번 우아하게 네. 아 엄연경 벌써 걱정이야 완전 똑같아 또 이거 같아 또 이거 같아 뭘 막대기 같아 어 몸이 몸이 아 예 이게 최선이에요 자 우아하게 해볼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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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나졌네 어 급하게 한다 헤이 어 급하게 한다 헤이 어 급하게 한다 잡을래 잡을래 배우긴 배웠네 아이 진짜 야 역시 잘한다 한보름은 야 한보름은 진짜 우와 짱이다 우와 아니 한보름 씨하고 같이 해도 되게 걸그룹 아니 둘이야 되겠죠 우아하게 한번 가능합니까? 자 일단 저 엄연경 씨 아쉽게 탈락했고요 예선 탈락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자, 결승전 네.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Go, go! go. Hey! Hi! Go,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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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돌이라서 또 잘 춘다고 생각했죠. 한 보름 씨가 충분히 추시면. 아니 보름 씨는 지금 아이돌 해도 돼요. 아이돌 충분히 해도 돼요. 아니 원래 엄연경 씨가 사실 그 효정 씨나 우리 보름 씨 없을 때는 저희들 이쪽에서 핑미로 난리 났었거든요. 아 핑미. 우리 여기 센터 섰었던 사람이에요. 예. 아 오늘 지금 예선 탈락했어요 지금. 예. 예. 압도적인 표차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아니 근데 예원 씨도 좀 춤 좀 이거 뭐 우아하게 이런 거 좀 되지 않아요? 가지고. 아니 엄연경만도 못해요? 네. 엄연경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아, 그 가르쳐 주세요. 저 춤을 못 춰가지고 추라 그러면 노래만 가수죠. 빠른 걸로. 어. 웨이브는 했었어요. 아 웨이브 돼요? 그러면 뭐? Let's go. 아, 한 번으로 아 춤 엄청 추네요. 네. 웨이브 아무 때나 먹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아, 죄송한데 아, 자기 자랑 그래. 이걸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지? 적당하게 해주지 마. 불안 주지 마. 웨이브를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해주지. 어르신이 하는 건 그 사람 주셔야 돼. 좀 알려주세요. 원, 투, 쓰리, 머리, 가슴, 배. 구근 동작으로. 머리, 어깨, 가슴. 잘한다. 와, 대박. 춘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머리, 어깨, 가슴, 안고. 어떻게 좋네요. 모르겠다. 예, 할게요. 예, 형님 같이 해주세요. 아, 네. 같이 해주세요. 네. 예. 느낌대로 가시면 돼요. 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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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아이고, 아이고. 왼쪽으로, 왼쪽. 오, 왼쪽으로, 왼쪽. 오, 조심해. 아, 이쪽은 안 된다, 이쪽은 안 돼. 아, 이쪽은 안 된다, 이쪽은 안 돼. 이쪽은 왼쪽 안 돼. 아, 이제 뭐. 아니, 왼쪽 안 돼, 왼쪽 안 돼. 뭐 괜찮아요? 오른쪽 아니, 죄송합니다. 오른쪽. 아니, 너무 괜찮아요. 왼쪽은 진짜 잘해.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저한테 짜증을 나시는. 아, 왜요? 아니, 저 오른쪽은 잘해. 아, 진짜. 아, 그럼 됐습니다. 선생님 앉으시고요. 혼자서 한번 하세요. 혼자서 앞에 보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교육 끝났고, 느낌대로 가세요. 아, 웃겨. 아, 당연히 웃겨. 원, 투, 쓰리, 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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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게 뭐야? 왼쪽! 왼쪽! 됐습니다. 아니, 괜찮으세요? 뭐 괜찮으세요? 아니, 손을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힘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힘이. 1인시에 하면, 1인시에 하면 됐어요, 1인시. 아, 나 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웃기네. 예원 씨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 봤거든요. 네. 아까 같은 미소 안 나오대요. 아, 진짜? 아, 정말. 아까 효정님한테는 쏙쏙 다니는데, 쏙쏙. 그니까. 진짜. 아직 못 추니까. 효정 씨도 걸그룹에 대한 그 있잖아요. 왠지 뭐 좀 늘상 이제 또 TV 속에서 무대 속에서 이제 웃고 뭐 사실. 네. 제가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그런 말을 요새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좋다. 어, 그래요. 정말 감사한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상견례. 그러니까 상견례 하면 그냥 뭐 통과란 얘기죠. 아~ 네, 그냥 네. 오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해서 바로 패스되는 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떴었는데. 네. 아 근데 의외로 좀 그 알바 같은 걸 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지금. 어, 그래요?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좀 어린 애기들 돌보는 것도 하고 건반지 아르바이트도 중학교 때부터 좀 하다가 갈매기집이랑 이제 족발집. 아 미안한 질문인데 저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한 게 네.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뭔가 형편이 어려웠다기보다 네. 제가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셔서 그러니까 내 용돈은 내가 그래도 좀 벌어서 네. 써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원래는 제가 10만 일을 하려고 했어요. 10만이요? 네. 뭐야? 원래 산에 가서 10만 일 하겠다고? 네, 네. 원래 산 선생님이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따라서 산에서 이제 캐러 다녔어. 나물 같은 거. 야, 이게 진짜 걸그룹 출신 분들 가운데 많은 뭐
그런 게 있지만 신만이를 꿈꾸셨던 거는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진짜 신만이를 하시려고 했죠. 아 네, 할머니 따라서 이제 들판 가서 쑥 캐고 산 가서 이제 둥글레차가 저희 물이고 네. 되게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캐와서 나물도 다 산에 있는 거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버섯도 되게 비싼 버섯 영지에서 캐시고 그리고 막 장례상 같은 거 조그만 거 같은 것도 할머니 캐시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삶을 캐가지고 우리 집을 이제 살려볼까 아이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알바하면서 막 너무 웃음이 많고 네. 밝으니까 손님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제 얼굴 뭐 묻었어요? 이러신 분들 있었어요. 너무 웃으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래서 아, 저 원래 이렇게 웃어요. 아, 저 원래 이렇게 웃어요. 이러면 멤버들이 하도 시청자가 웃어서 박제 얼굴이라고 하죠. 네, 박제이죠. 우리 저 효정 씨는 효정 씨 그 언니가 조금 그 효정 씨 표정 보고 좀 오글거린다고 뭐 좀 전화를 했다고. 네, 제가 평소에 무대에서 윙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다른 선배님들이 이제 무대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호응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오니까 아 이러고 이러고 막 이렇게 카메라 오니까 갑자기 카메라 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카메라 저 소리 맨날 나오죠. 언니가 근데 그걸 보고 너 윙크한 거 내가 보기 너무 비호감이라고 그래서 아 조심해야지 하는데 카메라 오고 제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 이런 거 사실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제. 전현무 씨 됩니까 전현무 씨? 전현무 잘하죠? 저희 멤버로 들어보셨어요. 아니 진짜 전현무 씨 잘해요. 제가요? 네.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닌데. 아니 뭐 어때? 아니 잘하잖아. 얼마 전에 어디 프로그램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달리겠네. 아 나 정말. 고생 못 참고. 엄연경 씨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맨날 울상이라고. 웃고 있는데도 약간 긴장되니까. 엄연경 씨는 웃고 있는데도 약간. 네, 약간. 아니 그래서 우리 효정 씨한테 멤버들도 미소를 좀 가르쳐달라고 한대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아 우리 사실 늘 웃어도 울상이라는 소리를 듣는 엄연경. 우리 엄연경 씨한테 미소 트레이닝. 이거 미소 트레이닝 한번 좀 우리 약간. 예. 우선 광대를 이제 오렌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렌지 가지고 이렇게 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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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진짜 억지로 짠다. 네. 보름 씨 한번 적어도 돼요? 이거. 오, 나온다. 아, 되네, 나오네. 일단 느낌이 제일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좋았어요. 네. 하나, 둘, 셋. 오! 엄영 씨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아, 진짜. 그만 울어. 아, 진짜 부자연스럽게. 네. 아, 로봇이야. 알파고가 있다면 우리 현경이 아닐까? 예? 제이 씨는 좀 돌아다니면 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아, 저요? 네. 저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박수준 이후 처음인데 뒷가다 맞아요. 왜요? 원래 저도 이상윤 씨처럼 멋있게 말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네. 되게 좀 싸가지 없어 보이냐고 제가 말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깡패 형들이 좀 그냥 쳐다봤는데 갑자기 오라고 해갖고 막 뭘 꽃댄다 네. 그냥 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봤을 때 강의 또 왜요? 왜요? 저 중고등학교 때까지 선배들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그냥 봤는데 끌려가서 왜?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두 분이 좀 통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별로 좋진 않은데 그냥 이게 막 예. 그냥 표정 자체가 약간 좀 도도하고 약간 좀 그래 보여서 우방적 보여서 인사를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안 보여서 그냥 슥 지나갔어요. 아, 그러면 근데 선배였나 봐요. 근데 저랑 잘 알지도 못하는데 따라오라 그래서 30명한테 맞은 거예요. 집에 끌려가서 그게 말이 이거는 일진들이랑 학창 시절에 학교 일진들 30명이 어떻게 저희 엄마는 그걸 봤어요. 어머 저희 엄마는 운전하시면서 쟤는 저 여자들이랑 어디를 가지 이러는데 집에서 정말로 정말 많이 맞았는데요. 얼굴은 안 때려요. 근데 얼굴은 뺨을 때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맞다가 얼굴 살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경락이야. 좋은 생각을 했어요. 네. 얼굴 살 빠진다, 얼굴 살 빠진다 이러면서. 아우야. 네. 그래서 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이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친구들 저한테 불쌍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아, 그럼요. 예. 아유, 그때 그럼, 맞았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았을 때 그냥 맞고만 있었어요. 저는 30명까지는 아니고 한 5명 그랬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표정. 표정이 재수없다고. 그냥 봤는데. 아, 전 그렇게 쳐다본 게 아닙니다. 아, 맞으면서도. 네. 막 맞으면서도 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래 표정이 이렇습니다.
말할수록 더 때려요. 말까지만 항상. 아 근데 무명 생활이 좀 길어서 그 좀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굶겠냐고 했는데 본인이 실제로 좀 밥을 굶었다고. 전 예전에 B 씨가 나와갖고 이렇게 밥 굶는 얘기하실 때 아, 좀 과장됐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이제 드라마 캐스팅도 되고 이제 KBS 아침 드라마도 제가 거의 데뷔했으시대요. 그때 6개월 했는데 한 3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자꾸 뭐 집서도 내야 되고 자꾸 이제 막 빚은 쌓이니까 그때 이제 그 매니저 형이 그 라면 두 박스하고 스팸 이렇게 사줬어요. 그리고 같이 연기하던 친구들 두 명이랑 세 명이서 같이 살았었는데 맨날 라면이랑 스팸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것도 감사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쌀 밥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죠. 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집 앞에 와갖고 저 좀 힘든 거 알고 밥을 사준 적 있어요. 그래갖고 밥 이렇게 먹는데 계속 고민한 거예요. 지금 이 밥이 문제가 아니고 쌀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네,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 쌀 사달라고 말까 하다가 딱 밥 좀 나와갖고 용기를 내갖고 나 쌀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 좀 민망할까봐 막 애써 아 야 뭐 사줄 수 있지 하면서 사줬는데 15kg짜리도 사줬어요. 그거 들고 집에 가는데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같이 있던 동생들이 마치 아빠가 뭐 벌어온 것처럼 그날 밤에 라면에다가 밥 말아먹고 되게 좋았어. 되게 몇 년도 이게? 그게 한 5년 6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네. 해풍달 전에 그랬어요. 직전에. 네.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께 좀 기댈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전 솔직히 말해서 예. 부모님이 그래도 아들 잘 되라고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보니 이런 독립성 약간 절박함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거절했구나. 제가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엄마 미안한데 나랑 잠깐만 연을 끊어달라고. 왜냐면 내가 자꾸 엄마한테 자꾸 손을 내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또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도 절대 손 이렇게 나 도와주지 마 하고 딱 끊고 사니까 사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엄마한테 저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네, 네. 엄마 멀어졌어요. 엄마도 막 우시면서.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부모님께 밥을 못 사드리는 거. 그게 좀. 그게 좀 가장 가슴 아프셨다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 제가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건 뭐 의욕 부족, 실력 부족이었는지 이제 아주 그냥 보통 밥벌이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부모님 밥 사드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가슴 제일 아플 때가 아, 내가 지금 29살이나 됐는데 부모님 밥도 못 사드리고 이러는 게 되게 그냥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능한 것 같고 스스로가.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진짜 지금은 제가 처음에는 밥을 제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골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고 그리고 예전에 짜장면만 먹었다면 항상은 못하지만 한 세 번에 한 번은 탕수육도 시켜 먹어요. 제가 스스로 돈 조금씩 벌면서 약간 더. 네. 우리 제시는 그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현빈 씨 네. 닮은 꼴이 좀 있어요. 네네. 닮았네. 어머 순간에 딸렸어. 오 그러네. 아 사진은 좀 진짜 현빈 씨하고 많이 닮았네요. 현빈 받아드립니까? 아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전 사실. 그 심신 선생님 닮았다고 심신? 아 심신 두 눈 이렇게 되게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뭘 네. 좋아해요? 심신의 그 오직 하나뿐 그거 돼요? 야 이거 오직 하나뿐이 야 용경 형 느낌 난다 못하네요. 여자들이 딱 좋아할 키에 몸매 컴온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나와야 돼 Oh!
옷은 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심심이. 네. 그래서 복면가왕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아, 여기 데모테이 뻔했다면서요? 아, 네, 제가. 아, 여기저기 많이 저기. 야망남이네. 뽑았네. 야망남이네. 열심히 하려고. 네. 이제 저희 회사에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복면가왕 나오고 싶다고. 그 6개월이나 매니저를 뽑고. 네, 계속 뽑으니까 결국 관계자를 만나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오. 거기서, 아, 그러면은 제 송재 씨가 가수가 아니니까 데모 테이프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어,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 목소리, 제 노래를 제가 처음 듣는 거였던 것 같아요. 노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아,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이걸 보내지 그랬어, 심신을. 어떤 노래 불렀어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유레이즈미업이라고. 유레이즈미. 그거 보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어느 곳에서나 이제 할 수 있는 노래거든요. 저는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어, 불러서. 예.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 불러주세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여자친구가 좀 질릴만하네. 여자친구가 좀 질릴만하네. 보기 실만해요. 심심.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좀 들어보세요. 이 씨는 어때요? You raise me up. 예. 좀만 알려주신다면. 혹시 코업이 좀 안 되시나요? 진짜 너무 냉정하다. 뭐라고 부른다고? 아니, 그럼 좀. 정통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복식 되는 분이 없어요. 안타까운 게 지금 저 목이 안 좋아서 복식과 목이 좀 어떤 차이인지 좀 배우고 싶은데. 참고로 좀 느낌을 맛있다. 좀 이렇게 복식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 하면은 배가 같이 움직이면서 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말을 할 때도 그것만 계속하면 쉬거든요. 자, 갑니다. 원 포인트 됐어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You raise me up. 일단 배가요. 호흡을 해보세요. 오, 야. 아, 왜 떨려 해? 배워보자. 어머. 어머. 그럼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거든요. 뒤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건 호흡을 천천히 빼는 연습을 하시면. You raise me up. 어, 돼요? You raise me up. 어, 몽다치 앞으로 나오는 바람이. 이상윤 씨도. 이상윤 씨도 한번 좀 해보세요. 노래를 잘 못하시니까. 저 잘 부르고요. 노래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사극 같은 거 할 때. 하는데요? 아! 어, 어, 아! 뭐 이런 줄? 오, 노래 대주세요. 치, 둘, 짝, 짝. 뭐 하시는 거예요? 해물과 맥주. 시둘 짝짝은 뭐예요? 물과 맥주산이 마르고 달기로. 오! 아, 그래요? 아니!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니,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달라요, 지금? 아,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동해보고 잘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 목청이 뚫려있는 네. 느낌? 오! 뭐? 금중기 써요. 아, 처음에 금중기 내가? 금중기 뭐냐? 운동 많이 해요. 장난 아니다. 아, 그걸 하자는 얘기가 네? 아니고 노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와, 멋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무슨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놀라는 게 아니라 빨리 노래 가르쳐 달라고. 아니, 예, 예, 예. 예.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아, 이 양반 왜 이래, 정말. 빨리 노래 가르쳐 달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예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없어요. 아니 좀 아니 좀 뭐 자 주세요 김영 씨. 아니 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이상윤 씨가 말이죠. 네. 인터뷰를 할 때 나에게 있는 그런 엄친아 이미지나 이제 좀 벗어내고 싶다. 이게 좀 이상윤 씨가 좀 잘할 수 있는 곡 신보 좀 없습니까? 아 제가 잘하진 못하는데 네. 최근에 친구가 병아리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 그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아 사소한 거. 연습을 할 때 네. 됐다 안 됐다 하긴 하는데 한번 네. 볼게요.
힙합 아니야? 아주 그냥 약간 이 안에 삐약삐약이 살짝 있어요. 홍경 씨 돼요? 네, 있어요. 병아리 말고 닭은 안 됩니까, 혹시? 아, 이거 또 오랜만에 또 용기 내서 이게 해주신 건데. 네. 우리가 또 이거를 또. 아, 흥분해서 보시면 좋은데. 아, 취미가 있대요. 셀카 찍기가 좀 더. 아, 그래요? 셀카를 찍어요? 그쵸? 예. 네. 황희연 씨가 목격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 셀카를 워낙 안 찍는 사람인데. 네. 어느 날 자꾸 뭐 이렇게 혼자 찍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래서. 찍는데, 그거를 이렇게 팬 카페에 올리면. 잘 좀 찍으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나오고 싶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나왔다고 찍었거든요. 이게 또 그 잘 찍는 그 각도나 이 잘 이 받는 포즈나 이런 게 있죠. 한 보름 씨 잘할 것 같아요. 아, 보름 씨가 잘 찍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최대한 멀리.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셋. 하나, 둘, 셋. 아, 자연스럽네. 정해져 있네. 효정 씨, 효정 씨. 저는 약간 셀카 찍을 때 저는 아래서 찍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몸을 좀 이렇게 많이 트는 편이에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골반 빼야 돼. 와, 맞네, 포즈가. 엄혜경 씨 한번 갈게요. 일상 소통이네. 다리 꺾어야 돼. 네. 엄혜경 씨 갈게요. 자, 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이제 물리치료, 물리치료. 정말 생각해, 물리치료.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생각해. 우리 어머니 생각해. 엄마들 SNS 처음 배우고 나서. 우리 예은 씨 한번 갈게요. 예은 씨. 예은 씨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어제 오늘 마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뺐어. 아니. 아, 야. 아, 일단 셀카는. 이게 두 분씩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효정 씨하고 한보름 씨하고. 자, 우등반부터 먼저. 효정. 아, 둘이 한 그룹 같아. 자, 하나, 하나, 둘, 셋. 야, 야, 벌고. 꽃받침. 아, 좋아. 이제 최악을 경험해보자. 이제 최악을 경험해보자. 엄연경하고 예원 씨. 자, 자, 시작. 자, 시작. 아, 엉덩이 왜 이렇게 빼? 아니, 이게 뭐. 하나, 둘, 셋. 진짜 엄청 나온 줄 아네. 뭐 하고 있어. 아, 미친 나온 줄 아네. 허리가. 자, 저희들. 우리 찍을 거예요? 아, 우리도 해야죠. 독특하게 찍어야죠. 어, 이게 발을. 와, 이렇게 하니까. 네. 나 허리 꺾인 거 같아. 아,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내 다리 같죠? 어. 와, 네. 여기 위원회 보세요. 야, 내 다리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제이 씨가 친구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기 싫어서 해병인데. 아,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검도 선수였어요. 근데 하다가 검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공익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마침 친구들이 다 해병대로 가는 거예요. 친구도 다 해병대 갔는데 제가 공익을 가면 뭔가 시달림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재검 받으러 가갖고도 대단하네. 뭐 너가 의지로 가는 걸로 해라 해갖고 상급 돼갖고 갔죠. 해병대에서 의장 돼 있었다고요? 아, 정말요? 야, 그 의장도 진짜 멋있잖아요. 우선 복만 있으면 다 돌린대요. 아, 진짜? 다 돌릴 수 있어요.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야, 이거 뭐 굉장히 많네요. 진짜로. 아, 이거 여기 제가 가면 이런 거 너무 쉽죠? 우와. 오. 우와. 오! 여기 식구 홍가! 여기 이거. 뒷자로. 근데 오! 오. 눈 감고 있어요. 오! 침 돌리니까 이거를. 이거 치워. 오! 청소하다가? 네. 갑자기. 오!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오! 아, 야! 이거 누워서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어우, 야, 이거. 아, 돌릴 수 있어, 앉으면서요. 어, 돼요? 네. 앉으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면 안 돼. 괜찮아, 욕심 부리지 마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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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다 되네. 이제 좀. 아,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이런 기가 있는지. 오! 상윤 씨는 뭐 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 그러면 저 혹시 성윤 씨한테 여쭤봤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나만의 개인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 있어요. 아 뭐예요? 아, 손 돌리는 거. 아, 뭐예요? 손을 돌려? 아, 오 맞아요. 아, 여기다 해도 되나요? 손을 돌린다고요? 아, 무섭던데 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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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한 바퀴. 오! 한 바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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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CG야 뭐야? 아니 손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어느 깜짝 놀랐네 지금 뭐. 자 지금 자 지금 병아리가 지금 예 이 개인기에 지금 오, 병아리가 이거 지금 완전 죽었지, 이거 죽었지. 완전히 묻혔어요 지금 병아리. 저 최소한 발목은 깎으셔야 됩니다. 아니 저 혹시 목을 돌려준다. 하나 둘. 아 있어. 병아리 정말 이대로 갈 수 없죠. 이지야 얘기하지 마. 병아리 웬 말입니까? 양심 있다는 말이죠. 한 아가씨의 손목이 돌아갔는데 예, 누나를 누나 예. 한 바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어? 경규 형이 처음이죠. 예예. 예. 아, 괜찮습니다. 예. 한 번 더. 시작. 자 눈. 잠시만. 이게 안 되세요? 근데 저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다 되나요? 아니 눈알이 있으면 다 되지. 정윤이 형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눈이 커서. 이상윤 여기서 아니 송지혜 씨도 잘해요. 당황했어요. 빨라요 진짜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진짜 빨라요. 빨라요. 보름 씨. 자 오늘 그 주제가 뒤통수 치러 왔어요인데 보름 씨는 진짜 뒤통수를 쳤다. 제대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은 누구세요 혹시? 뒤통수를 친 것보다 약간 오빠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작게 많이 만들었어요. 뒤통수를 잡았다. 아 네,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뒤통수를 잡게 만들었다. 아, 듣고 달래는데 잡았군요. 아 상현 씨는 혹시 누가? 저는 오늘 그 홍제이. 아 제이 씨. 점잖고 젠틀하신 줄 알았는데 유쾌한 에너지가 되게 많네요. 네. 오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게? 초반에는 아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봐가지고 다른 인근들도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네. 벌써 진료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진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읽었어요? 예. 오늘 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진짜 우리 마음 읽었나 봐. 약간 김영철님도 좀 난리났어요. 예. 아니 되게 재밌는데 되게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예. 자 아,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